지난 1년간 장기기증과 기증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눈을 떠 위의 노력이 이제 그 결실을 맺습니다. 장기기증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기기증 관리 개선 종합대책 발표. 장기기증 제도에 관한 모든 법률적 제도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저 정신을 좀 약간 네, 여고 학생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네. 옷이 터졌습니다. 아, 그래서 급하게 긴급 보수 공사를 해서 네. 야, 오늘 아침부터 너무너무 즐거운 노래를 했어. 오늘 저희들이 왜 이렇게 흥겨운 잔치 한마당을 준비를 했느냐. 네. 깜짝 놀랄 만한 장기기증 관리 개선 종합대책 발표.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부의 야심차고 획기적인 종합대책.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일까? 장기기증 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관해서 속 시원하게 소개해 주실 분, 보건복지부의 얼짱 정은경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얼핏 봐도 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제일 첫 번째가 장기기증의 날 제정 및 추모비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 기증의 그 문화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장기 기증의 날을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통해서 기증을 독려하고요. 또 홍보를 강화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기 기증해 주신 분들을 그 숭고한 뜻을 드리기 위해서 추모비를 건립하는 등의 그런 추모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야, 장기 기증의 날 제정. 야. 여태까지 만나뵀던 네. 분들이 이 소식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오디어와 함께 미국에 나갔을 때 외국에 나갔을 때 정말 부러워하던 그 왜 그 장미꽃 이렇게 한다 말 착 해가지고 정말 그 숭고한 뜻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기리고 공원 같은 데서 그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이렇게 새겨 놓았던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언제 이런 날이 올까 그랬는데 이게 드디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군요. 빵꾸라!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장기 기증을 희망하신다고 의사를 네. 표시하신 분이 한 5만 5천 명 정도가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그 희망 표시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운전면허증 같은 그런 신분증에다가 기증 의사를 표시해서 의료기관이 쉽게 그 기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역시 또 저희들이 바라던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빵빠라! 아, 그리고 빵빠레가 저 죄송하지만은 이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까? 빵빠레가 조금 이따 다른 거 하나 들어볼 수 있습니까? 혹시? 네. 아, 다른 거? 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류의 빵빠레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뇌사자 발굴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고제도를 도입을 해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뇌사자를 신고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장기 구득기관이라는 그런 장기 기증을 아주 전문적으로 설득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관을 설치를 해서 그 기관에서 모든 그 뇌사자 장기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또 가족들에게 그런 그 뇌사자 관리되거나 장례 절차까지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제도가 완비가 되는군요, 사실은. 빵빠레! 아, 좋은데 조금 깁니다. 아, 방송 분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보람은 저희 제작진들만의 보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정책 과정이 입안되고 또 앞으로 2010년까지 좋은 제도가 정착되는데 사실은 가장 큰 힘이 되어갖고 앞으로도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실 분들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그러나 저희들도 쉴 수 없습니다. 네, 그럼요. 네. 복찬 희망을 가지고 22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네, 아, 지금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MBC가 보여요. 네, 여기는 어디야? 그렇습니다. 63 빌딩 보이고 한강.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강. 그리고 어? 네. 그렇죠. 저희들이 사실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열차는. 네, 우리 열차는. 저희들이 지금 열차를 딱 이 감미로운 음악. 네. 오늘은 뭐 빵빠레로 시작해서 네. 안내 방송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이 말이죠. 이 네. 가을 기차 여행. 네. 이 기차 여행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네, 먹는 거죠. 먹는 이건 거. 참 초지일관입니다. 먹는 거 좋아합니다. 기차에서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계란 있고요. 오징어 있고. 네네. 오징어에 사이다. 목마르니까 네. 계란 네네. 먹을 때. 네. 삶은 계란. 삶은 계란. 네. 이게 다 저 같은 경우는 맥주 한 캔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한 캔 정도 딱 드셔주시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도 기차를 타고 네. 가는 곳은 말이죠. 네. 22번째 주인공 말이죠. 네. 대구 달성으로 출발합니다. 대구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 유치원 앞이에요. 네, 유치원. 오늘 만날 친구가 아주 어리고 예쁜 친구라고 해요. 현지라고 하는데 6살. 너무너무 예쁜 우리 조현지 어린이. 네. 아,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여러분 너무너무 예쁘니까 저희들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아~ 예쁩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노래하고 있었어요. 노래하세요, 그러면. 노래 한번 들어보게. 누가 현지? 현지? 아, 그렇군요. 현지 어린이 앞으로 조금 나와볼까요? 안녕하세요. 나머지 두 어린이 앞에 앉고 앞에 앉으세요. 네. 현지야, 현지 몇 살? 6살이에요. 응? 6살이에요. 현지 이름 뭐예요? 저 현지. 현지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부끄러워요? 현지는 옆에 있는 언니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응? 조현아 누구예요? 아, 아니. 집에 있는 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언니 누구예요? 언니 누군지 알아요? 언니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아, 네, 아저씨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아, 아저씨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요. 이 아. 아저씨 몰라도 돼요. 아, 그럼요. 너무 긴장하고.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 잘 몰라요? 네. 잠깐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저씨 누구처럼 생겼어요? 괴물. 괴물같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아저씨 어떻게 생겼어요? 괴물같이 생겼어요? 네. 가끔씩 어린이들이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 이건 저 괴물을 위해서 말이죠. 언니는 어떻게 생겼어요? 언니 예쁘게 생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나 잠깐 끊었다 했습니다. 자, 아, 그렇군요. 자, 아, 우리 괴물 아저씨랑 재밌게 놀아요. 현진은, 현진 아저씨 어때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요, 이렇게밖에 없어요. 우리 현진 평소에 밥도 잘 먹고 해요? 밥도 잘 먹고 잘 놀기도 하고. 남자친구 있다면서 남자친구 누구예요? 말해주세요. 어? 박예찬? 박예찬 누구예요? 아, 현진 남자친구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야. 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나온 남자친구 중에 제일 이상한 자세로 나왔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박해찬. 박해찬. 아, 박해찬. 아이고, 우리 뭐 현지가 좋아서 못 살아요. 그래요. 예창이는 현지하고 친해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대구 남자라서 무뚝뚝해요. 그렇습니다. 박해찬도 현지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이거 네. 야, 이거 둘이는 둘이는 뭐 아우, 현지는 뭐 애정 표현이 스스럼이 없어요. 현지는 어때요, 평소에? 예뻐요? 예뻐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지금 부끄러워서 그래요. 생각도 안 나요. 아, 그래요. 생각도 안 나요. 현지는 예창이 좋아요? 아, 좋아요. 그래요. 예창이도 현지 좋아요?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두 아이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네, 밥을 같이 먹거든요. 아, 밥을 같이 네. 먹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정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현지는 지금 눈이 좀 아픈가 봐요. 네, 지금 사실 네. 농내장으로 안대를 하는 이유로 사실 교정을 하기 위해서 내일 해야 되거든요. 네네. 네. 지금 눈이 많이 안 보이는 상태예요. 생활할 때 네. 다른 아이들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점이? 저희 유치원 생활에 모든 수업은 보는 활동이 줄을 이루거든요. 보고 듣는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듣는 활동만 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좀 많이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현장에 볼 때 보면 이게 자꾸 가까이 가는 게 이제 잘 안 보여서 네. 그런 것 같고 네. 우리 친구들 현재 눈이 조금 안 좋은 거 알아요? 네! 현재 눈 좀 아픈 거 알아요? 네! 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요? 네! 어떻게 도와줘요? 착하네. 현지 밥 먹을 때는 누가 도와줘요? 선생님. 현지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요? 아, 그래요. 특히 누가 제일 많이 도와줘요? 네? 자기라고 손가락질로. 여러분, 현지 눈 다 나았으면 좋겠죠? 네. 그죠? 네. 현지하고 이제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병원에 가야 돼요. 현지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현지야 빨리 나. 현지야 수술 잘해. 현지야 수술 잘해. 현지야 주사 맞을 때 울지 마. 현지 주사 맞을 때 울지 마. 그래요. 언니? 몇 살이에요? 10살? 이름 뭐예요? 아버님이 실례지만 지금 무슨 일 하시고 계세요? 덤프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집에는 잘 못 오시겠어요? 집에요? 네. 매일 들어오긴 들어오지, 들어오는데 시간을 항상 짜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살짝 뺄게. 아파. 살점이 많이 떨어져요. 살점도 떨어질 정도로요? 현지 눈 한번 떠볼까? 아저씨 한번 볼까? 그래. 지금 오른쪽 눈에 동탁이 있는데요. 예. 오른쪽 눈에 동탁이 조금 있고. 현지 눈 보셔요? 농내장이 햇빛을 보면 빛 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눈을 많이 깜빡여요. 그럼 우리 현지는 언제부터 눈이? 태어나면서부터. 제 잘못이죠 뭐. 애기가 먼저가 있겠어요, 그죠? 애기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닙니다. 어머님 잘못은 아니시죠. 아프다는 얘기 처음 들으셨을 때는 병원에서 뭐라 그러시던가? 병원에서 애기 눈이 이상하다고. 안 그래도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럼 한 3일째 되는 날 애기 눈이 이상하다고 품만실에 와보라고. 그래 갔더니만 정말 애기 눈이 다른 애들하고는 틀리더라고요. 한 번씩 사람을 앞에 두고도 잘 모르니까 와서 얼굴을 더듬어 봐요. 얼굴을 더듬을 때 내가 안아주지만 가슴이 아프죠.
현지 아빠 얼굴 보여요? 아빠 어디 있어요 지금? 아빠 어때 잘 생겼어요? 잘 몰라요. 그래요. 그 병원에서는 그럼 각막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예, 각막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한 2년 전에 새벽에 전화가 왔었어요.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돼가지고 대기 명단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한 거의 한 5년을 기다렸어요. 그럼 새벽이라도 애 데리고 갔는데 그때 또 안 좋게도 감기가 걸렸어요. 각막 예, 각막 이식하는 데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각막 이식이 안 된다 하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새벽에 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몇 년 전이죠? 그게 2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으신 지는 거의 뭐? 거의 예, 한 6년 정도. 6년, 7년? 예. 유치원을 가도 앞에 안 보이니까 선생님 뭘 이렇게 써줘도 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생님 따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옆에 보조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더라고요. 솔직히 아직까지 어리니까 자기 눈이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모두 어울린다고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거 볼 때면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날 저녁 현지의 눈 검사를 위해 반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데 처음 기차를 타보는 현지는 영문도 모른 채 마냥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날 저녁 9시경 눈을 떠요 팀과 함께 서울병원에 도착한 현진은 각막 이식 수술 준비를 위한 눈 검사를 받는데 이게 녹내장 수술이잖아요. 몇 살 때 녹내장 수술했어요? 한쪽 눈은 2개월 정도, 한쪽 눈은 3개월 정도. 아, 얘가 태어나서 2개월 정도. 이렇게 봐. 왼쪽은 사시가 있지.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아,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성 이상인데요. 선천성 각막 내피 이 영양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각막 내피 세포가 선천적으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막 내피 세포라 하면 각막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세포인데 그 세포가 없으니까 각막이 투명하지 않고 두 배 정도 두껍죠. 아, 각막이요? 예. 현재 같은 경우에 사시가 근데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사시는 이제 선천적으로 생긴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현재 같은 경우는 아마 두 쪽 양쪽 눈 중에서 시력의 차이가 생기면은 시력이 좋은 쪽 눈, 그 우성 안으로 물체를 보게 돼요, 대부분요. 그렇게 되면 그 시력이 나쁜 쪽 눈은 운동력을 자꾸 잃어버려요. 사실 또 이번 수술도 참 힘든 수술이 될 거예요, 박사님. 어리니까 이제 전신 마취를 우선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선 각막 이식을 먼저 할 겁니다. 각막 이식하고 사시 수술을 동시에 나눕니다. 그래서 각막 이식을 먼저 하고 빠르면 한 3개월 이내에 다시 이제 사시 수술을 해봐야죠.